반갑습니다. 하마TV 공개중개사 부원장입니다. 내 집 마련, 내 집 처분 하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보실 집은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된 지 5년 미만 전에 사시던 분들이 관리를 잘하셔서 집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늘의 집 매매가는요, 2억 초반, 지하철역은 도보 5분,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세한 실입요금과 대출 상담은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여기 위치도 가격도 집도 모두 만족스러운 꿀매물, 영상 출발합니다. 우리 집에서 도보 5분이면 인천 1호선 부평시장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요. 집 인근에 전통시장도 있어 장 보시기에도 좋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학원가도 밀집한 학세권 현장입니다. 오늘 집은 14층 건물에 12층. 막힘없고 뻥 뚫려 뷰가 좋은 지은지 5년밖에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33세대가 거주하고 주차는 24세대까지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2억 1000만원으로 비슷한 연식 대비 괜찮게 나왔습니다. 1층 출입문도 보안문이라 안심이 되네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실까요? 전실은 키 큰 2단 신발장이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네요. 욕실은 베이지 그레이 투톤으로 깔끔하고요. 청소만 한번 하시면 깨끗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욕실 사이즈도 괜찮게 나와서 일 보시거나 샤워하시는데 편하겠네요. 우리 집 주방은 디귿자의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고요. 거실 창이 뻥 뚫려 채광이 좋습니다. 거실 폭은 3m 40으로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아트월 자리에 TV 테이블이 기본 시공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 옆에 양문형 냉장고 자리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로 깔끔하고 중간에 블랙으로 구분하여 심플합니다. 3구 가스레인지에 오픈형 후드까지 연식 대비 깔끔하게 쓰셔서 청소만 한번 하고 쓰셔도 되겠네요. 무드등의 라이트도 이쁘고요. 안방은 3m20에 3m입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를 두실 공간이 나오고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창이 뚫린 게 채광도 좋네요. 이제 중간방 보러 가실게요. 중간방은 2m50에 2m30입니다. 침대하고 책상이나 옷장까지만 두시고 쓰실 수 있겠네요. 작은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시고 중간방을 넓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은 방은 2m50에 2m30. 어린아이 방이나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안방과 중간방을 넓게 쓰실 수 있으시겠죠. 작은 방 베란다는 세탁실로 쓰시기에 딱이네요. 세탁기 두시고 건조대나 건조기를 두시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 집은 매매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